25일 롯데제과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와 합병 소식에 오른 주가가 하루 만에 미미해졌습니다. 25일 종가는 전일과 같은 12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16만 5천 원, 최저가는 10만 8,500원입니다. 롯데제과가 롯데푸드와 합병하면 중복 사업인 빙과사업부 통합에 따른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빙과 시장에서는 롯데제과가 업계 1위를 차지합니다. 롯데제과의 최대 주주는 롯데지주로 지분 48.42%를 갖고 있습니다. 롯데지주의 최대 주주는 신동빈 회장입니다. 롯데제과는 외국인의 비중이 17.9%, 소액주주 비중이 17%에 이릅니다. 롯데제과는 평소 1일 거래량이 만 주가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은 4,000주, 외국인도 4,000주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6,000주를 순매도했습니다. 롯데제과의 분기별 실적은 그다지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5,486억 원, 영업이익이 129억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5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